이제 아예 뭐 그냥 뭐손좀 따서 좀 주물러가지고 혈압이 좀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래봤자 뭐 많이 올라가지도 않을 텐데 그게 뭐 그렇게 위험하냐라고 하시는데 이미 쓰러져가지고 응급상에 오신 분들의 혈압은 거의 정상 혈압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백수 축에 180, 200, 그렇죠. 210뭐뭐 이렇게. 170 이상인 분들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혈압이 단 10만 올라가도 정말로 위험한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렇다면 손을 따면 혈압이 얼마나 올라갈까? 실험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. 평소 114에 85로 정상 혈압을 유지하고 있는 박희선 씨. 일반적인 방법으로 손을 딴 다음 다시 혈압을 측정해 봤다. 그런데 놀랍게도 손 하나만 땄을 뿐인데 혈압이 무려 14나 상승했다. 손과 발을 잘못 따면 통증으로 혈압이 더 올라 2차 뇌출혈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일반인의 경우 절대 따라해선 안 되는 행동이라고 한다. 그렇다면 뇌졸중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? 목이 예를 들어서 뭐 베개가 없이 바닥에 누워 있을 때 목이 뒤로 꺾이게 되면 이제 기도 확보가 안 되면서 숨을 못 쉬니까 그렇죠. 그럴 때 고개를 약간 이렇게 예. 돌리고 턱을 약간 낮춰서 예. 기도 확보가 될수 있도록 그렇죠. 그죠? 그 정도까지가 또 예. 주변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해주실 수 있는 뇌졸중 초기에. 맞아요. 맞아요. 뇌졸중으로 쓰러진 경우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확보한 다음 환자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119에 신고 후 전문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.